이거 냄새 안날 텐데? 아니, 냄새 약간 미생물 같은 냄새 살짝 나는 것 같아. 이거는 발효되는. 축분이 안 들어간 거름이야. 그래서 유기농 옷 자재라고 써져 있네. 뜯어요. 약간 감식초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아, 느낌 그런 나는데? 냄새나? 그런 냄새 나. 근데 너무 적은 것 같아?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. 꽈리를 좋아해서 올해는 꽈리를 심어보려고 합니다. 작년에 수세미를 키워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. 작년에는 모종으로 샀는데 올해는 씨앗으로 심어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허브종 뉴트. 제가 겨울에 바지를 굉장히 비싸게 샀던 기억이 있어서 바지를 아예 심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파슬리, 로즈마리, 타임, 그리고 양배추. 요거는 이제 디톡스 스무디 만드는데 양배추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양배추 키울 거고, 그다음에 요거는 방울 양배추. 요거 신기해서 한번 키워보려고요. 그리고 아티초크. 이거는 다년생 식물이어가지고 이게 한해 키운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텃밭 한 구석에 심어 놓을 건데 요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그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는 쌈채소들. 청경채, 치커리, 케일. 요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거. 이거는 지금 산 지 몇 년 된 씨앗인데 작년까지는 잘 나왔거든요. 오이랑 애호박. 씨앗은 이런 식으로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청겨자, 상추, 루꼴라, 요거는 시금치. 그냥 심을 수 있는 건 그냥 심을 거고, 좀 모종을 왠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것들. 그냥 땅에 심으면 잘 안 클 것 같은 것들은 이거로 트레이로 우선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요. 요렇게. 이렇게 뚜껑도 있어서 열었다 가렸다 할 수 있어요. 여기에 심는 것들은 상토를 넣을 건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상토를 선물로 주셨어요. 50리터짜리 엄청 크죠? 수세미를 완전 다 익을 때까지 키우면 씨앗을 직접 채종해도 되는데 저희는 가을에 배추를 심어야 돼서 수세미를 좀 덜 익은 상태에서 그냥 땄거든요. 그래서 수세미를 삶아서 껍질을 벗겼어요. 그래서 이제 씨앗은 쓸 수가 없고 씨앗을 샀습니다. 아, 올해는 가능하면 씨앗을 직접 채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헷갈리니까 이름 붙여놓고. 그 다음에 꽈리 심을 건데
이거는 하루 정도 물 불림을 해주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요건 내일 심겠습니다. 꽈리는 화분에도 하나 심을 거예요. 꽈리가 화분에 조그맣게 담겨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. 이게 금땅꽈리. 이쪽이 허브존입니다. 허브존. 원래 여기는 꽃을 심어서 이 안쪽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꽃을 보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작년에 바지를 너무 비싸게 샀더니 허브를 심어야 되겠어요. 정리를 좀 해줄게요. 흙이 지금 좀 물을 비가 왔었어가지고. 로즈마리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. 다 뿌려야지. 이 조그만 씨앗들이 뿌리가 참 어려워요. 다 골고루. 이 위를 상토로 아주 얇게 덮어줄 거예요. 잘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조그만 게 좀 발화시키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은 바질. 바질이 좀 많이 나오면 바질 페스토를 좀 만들어 놓으려고요. 이거는 많이 들어있어요, 씨앗이. 저 로즈마리가 좀 적게 들어있고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. 좀 깨 같아. 듬뿍듬뿍. 이런 씨앗은 한번 쏟으면 꼭 이런 씨앗을 한 번씩 쏟지 않나요? 여기는 타임. 나 허브 씨앗은 씨앗들도 향이 엄청 너무 조그매. 뿌리기도 힘들어. 다음에 파슬리.
수고하셨습니다. 뿌리를 풀어서 넣는다고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계란 껍질을 넣고. 지금 이 화단 위가 처마인데 빗물바지를 안 해놔가지고 빗물이 여기 되게 세게 떨어지거든요, 처마에서. 그래서 여기 씨를 심어놨던 것들이 막 엉망이 됐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즈마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바질이거든요. 지금 섞였어요, 씨가. 지금 이건 뽑아줘야 될 것 같아. 로즈마리가 잘 안 나오네요. 보시면 이쪽이 바질. 근데 왜 여기서, 아, 여긴 또 타임이 자라고 있네. 지금 타임. 지금 조금 속 가지고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파슬리. 이쪽은 대파. 그리고 상추는 꽤 많이 자라가지고 좀 뜯어 먹었어요. 씨앗으로 심은 쌈채소들, 치커리. 이 청겨자랑 루꼴라가 제일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청경채도 많이 커서 그 해물 누룽지탕 한번 해먹으려고요. 여기는 시금치. 시금치도 좀 많이 안 나왔어요. 씨가 이제 한 3년? 저희가 귀촌할 때 처음 들어올 때 샀던 거니까 몇 년 돼서 그런지 씨가 잘 안 나왔어요. 씨앗을 한번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씨로 심은 적양배추. 이건 이번에 새로 산 씨들이라 그런지 되게 발화가 잘 됐거든요. 그 지금 제일 큰 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솎아준 상태예요. 그리고 요거는 방울양배추. 이거는 오이. 벌써 열매가 하나 달렸네요. 이건 모종으로 심었던 오이고, 이 옆이 씨앗으로 심은 오이. 그리고 호박. 이것도 호박. 이쪽은 애플 수박. 애플 수박을 3개 심어놨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대가 있거든요. 이 대 사이에 그물을 이렇게 설치해서 얘네가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. 여기는 씨앗으로 심은 수세미 2개. 얘네가 다 덩쿨이 엄청난 애들이어가지고 애플 수박이랑 수세미랑 좀 덩굴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공간이 넓은 게 아니어서. 그리고 고추. 지금 여기 보면 방아다리 고추가 이렇게 컸거든요. 여기 이렇게 이 위에 여기 사이에서 이 나오는
이걸 방아딸이라고 하는데, 원래 저는 책에서는 따주라고 봤었는데, 그 고추 농사 크게 짓는 분이 굳이 안 따줘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안 따보려고요. 그리고 원래 한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잎사귀를 다 떼거든요. 이렇게 겨순도 떼주고. 이게 겨순을 키우면 그 수확량은 많아지는데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고, 사이사이 겨순을 떼주면 상품성이 좋다고 하고요.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겨순을 다 따주는 편입니다. 고추잎은 그거 밑에 것만 뗐는데도 한 이 정도 나왔거든요. 한 번 정도 반찬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네는 청량하고 꽈리하고 오이고추인데 지금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돼요. 그리고 깻잎. 깻잎은 처음에 엄청 조그매요. 방울토마토랑 흑토마토. 방울토마토 진짜 잘 자라거든요. 아마 더 넓은 데 있으면 막 엄청 세력이 확장할 거예요. 저희는 이렇게 사이사이 이런 겨순을 다 따주거든요. 왜냐면 밭이 작아서 이런 걸 안 해주면 저 밭이 너무 정신이 없어져요. 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. 그래서 이런 겨순은 그냥 제거를 해줍니다. 벌써 이제 꽃이 나오려고 그러네요. 여기 꽃. 겨순 이렇게 제거해주고. 이거 보세요. 지금 겨순이 거의 본가지만큼 지금 자랐죠. 이게 지금 잠깐 안 해줬다고 이렇게 빨리 큰다니까요. 여기가 부추밭. 부추는 진짜 너무 잘 자라요. 그리고 요 한 구석에 아티초크거든요. 씨앗으로 심었는데 꽤 잘 나오고 있어요. 보면 약간 잎사귀가 약간 가시같이 이런 약간 선인장 느낌이 이렇게 있죠. 이 아티초크는 몇 년을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구석에 이렇게 심어놨어요. 잘 자랄지 모르겠는데 월동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고 한번 키워보려고요. 이쪽은 메리가 맨날 이렇게 밖을 구경하기 때문에 땅이 엄청 다져져 있습니다. 이 라인은 아무것도 못 심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꽈리를 심어놨는데, 와, 꽈리는 진짜 잘 안 커요. 진짜 겨우 나온 게 지금 요 정도. 이거 지금 하나 겨우 나왔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게 이제 금땅꽈리. 여기 이쪽은 꽈리를 심었었는데 꽈리도 지금 씨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, 화요일 수요일에 진짜 엄청 더웠어요. 엄청 더웠는데 이거를 햇볕에 놔두고 제가 물을 좀 늦게 줬더니 이 어린 싹들이 다 타 죽어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얘만 살아남았어요. 호두나무도 그 사이에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. 이 호두나무 밑에 화단에 그늘이 너무 져서 작년에 좀 가지치기를 세게 했거든요. 뭐 그래도 되게 잘 나오고 더 깔끔해져서 오히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이제 여기가 그늘지지 않아요. 제가 올해는 화학비료를 안 쓰려고 해요. 약도 이제 유기농업자재로 된 것들 쓰고, 그냥 농약으로 안 쓰고. 저희가 이거 5월 1일 날 심었는데 오늘이 5월 19일이에요. 거의 한 20일 가까이 돼가잖아요. 추비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걸 찾았거든요. 아, 메리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큰일 나. 아, 좀 아, 좀 나와봐. 네 거 아니야 이거. 큰일 난다고. 돌멩이 같죠? 원래는 이거를 고추를 심기 전에 뿌리 밑에다가 심어주고 그 다음에 고추를 심으면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비료래요. 이거를 저는 이제 추비용으로 여기 사이사이에 한번 심어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쏙 그리고 이제 녹으라고 물을 사이사이에 좀 듬뿍 넣어줄 겁니다.